대한항공이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더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는 이 돈을 직원들이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. 조슬기 기자. 네, 조슬기입니다. 네, 대한항공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재신청했다고요? 네,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항공업을 비롯한 이 15개 특별 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이 고용유지 지원금 90일 연장 결정을 내렸는데요. 대한항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. 앞서 대한항공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직원 임금의 90%를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해왔는데요. 최근 코로나19가 재차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연장을 신청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. 지난달 저비용 항공사 LCC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석 달간 추가 지원받은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. 네, 그런데 지원과는 별개로 부정수급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요? 네, 대한항공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 휴직 중인 직원에게 일을 시킨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.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는데요. 휴직자가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 원칙적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고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은 부정수급이라는 주장입니다. 고용부가 현재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. 대한항공도 이 고용부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받았다며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고 적극 소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대한항공은 고용부로부터 추가로 지적받은 사항은 아직까지 없다며 추후 조사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.